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자료입니다. 이거는 베이지색이에요. 약간 보카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패턴은 지금 잘 나는 상태인데, 밑에 주름이, 앞뒤판 따로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앞판이나 뒤판 하나만 잘라서 하셔도 되고, 주름 부분은 여기에서 패턴이 다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넓은 곳에서 동영상은 못 찍을 것 같고요. 사진으로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벌리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보고 하시면 되고, 주름부는 여기에서 2.5배 넣을 거예요. 2배가 넘는 것 같아요. 주름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 원단은 린넨이에요. 마도 들어가 있고 코튼도, 그러니까 플렉스하고 코튼하고 반반 정도 들어가 있는 원단이고, 마에 가까워요, 이 원단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무나 거부감 없이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필로 있어서 제가 언제든 판매는 가능한 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단이 되는 거는 앞뒤판 위쪽하고 소매하고만 여기서 재단이 될 거고, 주름은 사진으로만 올라갈게요. 그리고 물론 부속은 여기에서 진행이 될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식사 방향 지키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재시고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판이 없어요. 앞뒤가 없는 원단이라 제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는 1cm면 됩니다. 완성선은 봉제 하시면서 필요한 위쪽에 올라오는 부분만 하시면 돼서 그때 하셔도 될것 같으세요. 자, 시접은 다 제가 1cm 줄게요. 안 것이 있는 거면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이게 언밸런스라서.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왼쪽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얘가 지금 앞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오른쪽이 내려온 형태라 이거를 뒤집어서 제가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곡선은 제가 그냥 자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이고. 자,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릴게요. 자, 여기는 인바이어스를 하실 거면 시접 없어도 되고요. 인바이어스가 아니면 시접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시접 있게 자를게요.
여기를 안 봤네요. 인바이어스인지 뭔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1cm. 제가 재니까 14.5거든요. 제가 15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여기 이 생지를 잘라야 돼서. 자, 이거는 뒷판이고요. 자, 얘는 이렇게 놓으면 이쪽이 왼쪽으로 내려가네요. 식사 방향 맞추시고. 네, 참을 것 같네요. 소매하겠습니다. 자, 식사 방향 맞추시고요. 자, 소매는 3cm 놓을게요. 1.5 접어받기 하겠습니다. 여기도 옆선 1cm. 일단 먼저 자를게요. 접으시고, 여기 시접 정리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냥 해도 모질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원피스 해도 좋고요. 블라우스 해도 좋고. 이게 저렴하게 나온 거라서 제가 두피를 샀어요.
오래 써도 지루한 아이템이 아니라서. 소매 중심 표시하시고요. 앞판 표시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주름 주머니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둘게요. 이거 이런 거를 쓰면 이쁘더라고요. 일단 주머니는 자 이렇게 얘 좀 자르고 할게요. 옆 주머니예요. 일단 여기에서 두 개. 하나 더, 두 개 더. 이거 주머니는 하는 거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옆주머니는 그냥 직선으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27에서 30 요 정도면 되고요. 자, 이걸 제가 여기를 조금 잘라낼게요. 이게 말아서 실룩거려가지고. 자, 1cm 시접 두고. 자, 여기. 1.5cm 남기시고요. 15cm, 1.5cm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냥 자르면 여기 1.5cm 내려온 데에서 이렇게 꺾으세요. 요즘은 진짜 자막을 제가 하나도 못 놓겠네요. 자막 넣기가 쉽지가 않네.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너티 좀 두겠습니다. 4장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리면 안단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앞에가 고리가 아니고 그 덧단이나 안 그러면 안으로 박아서 그 뒤집는 형태면 덧단보다 인바이어스가 낫거든요. 그 완성도 면에서는. 자, 뒷판입니다. 접을게요. 자, 반만 있으면 돼서 이렇게 하고. 자, 여기 1cm. 여기도 1cm입니다. 중심 넣지. 자, 여기는 1cm 표시하시고, 시접 포함해서. 자, 7cm 할게요. 여기는 자, 11.5cm인데 이대로 그냥 다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앞판이요. 원피스 이런 거를 저도 잘 입으면 좋은데, 제가 원피스를 잘안 입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하면 제가 입긴 할 건데, 이게 양쪽이 잘안 맞네요. 똑같이 했는데도. 자, 이렇게 해서 1cm 하시고, 여기 자를게요. 1cm로 하시고, 자, 중심 표시 하신 다음에 1cm 표시하시고요. 여기가 트임이 아까 15cm 제가 했거든요. 1cm 시접 빼고 15cm. 자, 밑으로 3cm 밑으로 더 주세요. 3. 네, 4cm 시접 포함 4cm입니다. 여기는 시접 포함 7cm. 이렇게 해서 곱자로 이렇게 그릴 건데요. 여기는 사이즈가 9.5cm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되셨죠? 자, 이거 자를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넣지. 여기가 나중에 잘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속은 다 재단이 됐고요. 저쪽 가서 제가 그 스커트 플레어 여기 주름 셔링 부분 거기 재단해서 요거는 사진으로 올릴게요. 사진에다가 위하고 아래하고 벌어지는 정도가 틀릴 것 같아요. 실루엣을 보니까. 그래서 사진의 안에다가 벌리는 양을 제가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고 재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심지는, 자, 여기 안단은 안 붙일 거고요. 주머니도 제가 안 붙일게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소매고요. 하시고, 여기. 자, 2cm 해서 접을게요.
주머니는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뒷판입니다. 얘는 굳이 심지는 안 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를, 네, 이쪽이 안쪽이 돼야 되네요.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마루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 글쎄요. 이 앞판은 심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단추째네. 이거를 그냥 조금 붙여야겠네요. 안단보다 조금 작게 재단하세요. 이렇게 하고 앞판. 앞판이 이렇게 놓으시고 이게 앞판이거든요. 이걸로 재단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하면 안단 재단할 때 안단 재단한 걸로 재단하면 좋은데, 심지를 여러분들이 이걸로 재단을 하면 여기다 붙이셔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로 잘 안 해요. 그리고 재단하다가 이렇게 이거 재단하다 말씀드리면 그 안 붙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재단하는 영상을 안 보시고 그냥 여기다 붙이시는 분도 계셔서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패턴은 많이 보시는데 재단하고 봉제 영상은 잘 안 보세요, 어머님들이. 그러다 보니 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보셔야 돼요. 물론 잘 하시지만 제대로 하는 거는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대충 그냥 해버릇해서. 근데 저는 제대로 그 대충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겉감에 붙이셔야 돼요. 이거 틀 잘 잡아 놓으시고요. 이거 안 잡히면 패턴을 대보셔야 돼요.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룩거리는 거는. 네, 거의 맞네요. 밀지 말고
하시고요. 여기 1cm 시접 그리셔서 식서테이프 좀 치세요. 이 칼라가 없는 거는 식서테이프 다 치셔야 됩니다. 모든 이거 찍찍 그리시지 말고 곡선 그릴 때는 자 제가 이걸로 붙일게요. 이게 얇은 게 아니라서 이게 저희 학원 다니시는 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넓은 거는 바이어스고요. 0.5cm가 식서테이프가 붙었어요. 아몰테이프라고 치니까 나오더래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게 여기 자르지 않아도 돼서 근데 얇은 데에다는 쓰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게 저는 현장에서는 쓰는 건 아니었었어요. 맞춤복에서는. 근데 기성복에서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여기다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몰은 그 바이어스도 있고 식서도 있고 비바이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늘어나지 않게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맞춤복에서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바이어스로 여기를 잘라서 붙였어요. 바이어스 테이프를 썼어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한참 있다가는 그렇게 안 하고 요거 앞에 목 자르는 것처럼 여기를 식서를 지켜서 여기를 3에서 3.5cm 정도 잘라서 붙였어요. 특히 재킷이나 코트 할 때 여기를 붙였거든요.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안 붙이긴 했지만 그래서 아몰에다 그래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도 괜찮은데 얇은 여름 원단 있잖아요. 시폰 이런 데다는 쓰시지 말고 만약에 쓸 거다 그러면은 시접에다 붙이셔서 받고 나서 뜯으셔야 돼요. 두꺼워져서. 아시겠죠? 쓰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을 좀 해서 쓰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뒷판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제가 스커트 재단 할게요. 자, 여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름소를 해야 될 사이즈거든요. 그 두께가. 그래서 그 오브록을 먼저 치셔야 되고 봉제화해서 한쪽으로 넘기는 거는 옆선도 지금 그 주머니가 있어서 그 부분에 그 가름솔이 돼요. 그래서 오브룩을 합쳐서 못 치는 부분이에요. 합쳐서 칠 수 있는 데는 지금 암홀하고 어깨, 소매 옆선 여기가 칠 수 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그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재단, 스커트 재단 해서 봉제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